겨울철에 아이들은 날과 안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초 아무래도 네. 회 같은 거? 네, 네. 그런 불 기생충도 많고 그런데 네. 근데 순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겨울에 근데 저는 안 먹어요. 결국 그걸 하나 처음 봤는데 이건 괜찮아요. 팔리는 게 협심증. 협심증. 심근 염증. 자, 일단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거고 날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을 각 장기에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심장의 역할인데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은 크게 세 가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단상동맥입니다. 단상동맥이 막히거나 경련이 오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되고 대표적인 예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경우에 혈관 수축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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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